재물포 응원 양꼬치.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불금을 맞이하여 재물포를 방문했습니다. 퇴근이 조금 늦어 날이 벌써 어둑어둑합니다. 이곳은 이전에 한번 매형과 함께 방문했는데 그때 괜찮은 기억으로 동생과 다시 찾았습니다. 재물포 앞벽에 위치한 릉원 양꼬치입니다. 저는 가끔 양꼬치가 생각나서 양꼬치집을 여기저기 방문해보고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맛도 괜찮고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게 돼서 이젠 재물포 릉원 양꼬치만 다닐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방문했으니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릉원 양꼬치 매장으로 돌아오셔서 좌측으로 한자와 한글로 메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꼬치를 먹으러 왔으니 양꼬치부터 주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두 가지 주문했어요. 양꼬치와 양갈비살을 1차로 먹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본 상차림이 준비가 됩니다. 양꼬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시는 것들. 꼬치집은 특별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적당한 고기의 맛과 서비스의 차이 정도. 저는 처음에 양꼬치 왔을 때는 향신료는 제외. 하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서 곧잘 먹어요. 고기가 나오자마다 꽉 채워서 올려줍니다. 꼬치구이 그릴을 볼 때마다 매번 생각하지만 꼬치구이 전용으로 참 잘 만들었다 싶어요. 오늘은 화력이 좋아서 금방 익어주십니다. 이것은 두부면으로 만든 무침인데요. 이게 또 별미인데 매콤하니 술안주로 좋습니다. 그냥 두부로 먹는 거와 두부면은 또 다른 맛. 양꼬치집에 오면 또 자주 먹는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은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큼지막한 마늘을 주시면 먹고 남은 빈 꼬치에 꽂아서 구워드리면 됩니다. 생마늘하고 다른 매력적인 맛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꼬치집 별미 메뉴입니다. 어른 나이 불문 다 좋아하는 꿔바로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시켜놓으면 조카들이 순식간에 먹어치우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밖에 먹기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은 편하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술 한잔하고 돌아왔습니다. 양꼬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재물포에 가깝게 살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방문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이나 서비스 모두 괜찮은 곳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행복하게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